자, 이번 시간에는 HTML과 JavaScript가 만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이벤트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이것은 JavaScript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주제니까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HTML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 사용하는 태그는 input 태그예요. 그리고 type을 버튼으로 하시면 얘가 버튼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글씨를 쓰고 싶으면 value라는 속성의 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hi라고 적겠습니다. hi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하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라는 것이 뜨게 하고 싶어요. 예, 경고창은 alert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 우리 경고창 alert 한번 검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alert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에다가 저걸 넣을 건데 on click은 땡땡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alert 그리고 high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시키고 클릭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이 상황을 한번 같이 해석해보죠. 자, 여기에 제가 onClick이라는 속성을 썼는데 이 속성은 아주 특별한 속성입니다. HTML의 설명서에는 onClick이라는 속성의 속성 값으로는 반드시 JavaScript가 와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적혀 있냐면 onClick 속성의 속성 값은 웹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onClick 속성이 위치하고 있는 태그에 누구예요? 얘죠.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기억하고 있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웹브라우저가 동작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onClick 속성을 만나면 alert high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실행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해요. 즉,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저 onClick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이벤트를 우리가 다 생각한다면 무한히 많은 이벤트가 있을 거지만 그 중에서 기념할 만한 이벤트들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무언가를 클릭했다든지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인풋인데 타입을 텍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저 네모 안에다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씨를 입력하면 내용이 변하잖아요. 내용이 변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를 체크하는 이벤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한 이벤트는 on하고 c까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디터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기억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onClick 말고 헷갈렸어요. onChange라고 하는 속성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changeIt이라고 하는
JavaScript 코드를 실행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ABC라고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쪽으로 뺄 때에 웹브라우저가 onChange 이벤트를 실행시키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 넣고 다시 지운 다음에 빠져나오면 그때는 웹브라우저가 onChange 이벤트를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기념할 만한 것들 몇 가지, 약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이벤트들을 정의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웹페이지를,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검색 한번 해볼까요? 저는 검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에서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RIPT, 자, 그 다음에 키 다운, 예, 이벤트, 그리고 ATTRIBUT 속성, 이 정도로 검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onKeyDown Event Attribute 속성이죠. HTML의 속성이란 뜻입니다. 했더니 짜잔, 이렇게 나와요. onKeyDown.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input type은 text, 그 다음에 onKeyDown은 땡땡 이렇게 하고 경고 키 다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리로드하고 보면은 자, 요 안에서 제가 키를 아무거나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키를 눌렀다고 나옵니다. 예, 이런 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는 on으로 시작하는 속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 여기 있는 요 친구들, 예, 요 친구들이 주인공이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벤트라고 하고 웹브라우저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념할 만한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만한 이벤트들 뭐 10개, 20개 정도를 정의해 놨고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메인 예제로 들어와서 night, day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부를 우리 알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onClick이란 속성이 들어있고 그 onClick의 속성 값으로 아직 우리가 100% 이해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 덕에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이 왔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